안녕하세요. 동행TV 이미순 집사입니다. 정말 동행 TV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유기성 목사님, 한주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일기 사연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 중에서 두 분을 채택하였습니다. 우선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김성경 집사님의 사연을 보실 텐데요. 아마 성도님들께도 귀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오전 11시 30분쯤 식사 후에 먹이는 혈압약을 아이에게 챙겨줍니다. 그리고 아이는 잠을 자도 숨을 편안하게 쉴수 있도록 석션도 수시로 해줍니다. 산소 발생기 증류수도 새로 갈아주고 아이가 자는 동안 할수 있는 집안일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가 쉼을 누리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잠을 못 자서 피곤해도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을 통해 새 힘을 얻습니다. 두 번째 우유를 걸어주고 늦은 점심을 간단하게 챙겨 먹습니다. 평일 외출은 거의 불가해서 밥 먹으며 넓은 창을 통해 보이는 초록빛과 푸른 하늘을 보며 주님을 느낍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늘 아이에게 신경이 쏠려 있어서 작은 소리만 나도 아이에게 달려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어디가 불편하지는 않은지, 산소줄이 빠지진 않았는지, 숨소리가 거칠진 않은지, 확인할 때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잠시 아이가 자는 오후 시간에 맡겨진 일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의 일에 써주셔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오후에는 아이를 깨우며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하루 종일 누워서 지내다 보니 여기저기 마사지를 해주고 앉혀주기도 합니다. 꾸준히 재활을 받아서 그런지 제법 목도 가누고 팔에 힘도 생겼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에게 명하여 생기를 불어넣는 말씀이 생각나며 이전보다 많은 것을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애기 목욕시켜야 돼가지고. 원래 매일 시키면 좋은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매일은 못 시키고 그래도 뭐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은 애기 목욕시켜주려고 하거든요. 사전에 좀 이제 준비해야 될게좀 많아요. 그냥 일반 아기들처럼 데리고 가서 목욕만 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조금 하나부터 열까지 손이 다 가야 돼가지고 좀 미리 세팅을 좀 해놓고 이제 목욕을 하러 가요. 몸이 점점 커가는 아이를 씻기는 일은 만만치 일단 여기 않습니다. 가요. 목욕하러 가요. 그쵸? 이거는 뭐예요? 아, 애기 휴대용 산소 발생기. 이제 이동하거나 이럴 때도 산소가 필요하니까 이제 휴대용 산소 발생기로 산소를 계속 애기한테 공급해 주는 거예요. 머리 감읍시다. 아이, 기분 좋아. 목욕 후 로션도 발라주고 목과 배 부분에 드레싱도 해줍니다.
아이를 씻기고 나면 내 몸은 녹초가 되지만 그래도 뽀송뽀송한 아이를 보면 나의 힘듦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주님의 포도나무에서 주시는 양분으로 저는 힘이 납니다. 정말 하루가 쉼없이 돌아가지만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항상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아침 읽었던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예랑이는 뭐 모든 부모님이 다 그렇겠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죠. 그리고 아이가 많은 걸 하진 않아도 그냥 이 존재 자체만으로 진짜 기쁨이에요. 기쁨. 그냥 자고 있는 모습만 봐도 예쁘고 뭐 이렇게 눈 뜨고 있어도 예쁘고 뭐 해도 다 예쁜 것 같아요. 그걸로 되게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김성경 집사님과 예랑의 영상 예수 동행 일기였습니다. 잔잔한 일상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해서 되게 느껴지는 게 많아요, 목사님. 김성경 집사님은 젊은이 교회 청년 시절부터 참 신실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도 너무 아름답고 믿음의 중심도 분명한 그런 자매였어요. 결혼할 때 우정우 집사님과 결혼할 때도 너무나 좋은 신랑 만났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기뻤고 예랑이 태어날 때 과정도 알죠. 두 사람이 그렇게 결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미 뭐 태중에 있을 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본인들이 출산을 결심하고 그랬던 과정을 다 지나고 사실 의사는 태어날 수 없을 거다. 또 태어나도 얼마 살지 못할 거다. 그랬는데 이만큼 예랑이가 자라고 있는 것은 저 자신에게는 큰 감동이에요. 그리고 김성경 집사님에게도 너무 고맙고 오늘 영상에서도 보았는데 참 아름답네요. 근데 목사님, 김성경 집사님이 예랑이를 키우시는 것 외에도 교회에서 사역도 많이 하고 계세요. 반주 부장도 하고 계시고 직접 반주도 섬겨주시고 그렇게 하는 데는 우 집사님의 많은 도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김성경 집사님 보면 보통 뭐 그런 말들도 해요. 청년 시절에 열심히 있는 신앙은 아직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보아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는지 알 수 있다. 그런 말들을 흔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청년 시절에 열심히 하던 사람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못한 경우가 다 믿음이 없는 때문이기보다는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산다는 일이 그만큼 엄청난 일인 거죠. 그래서 그 청년 시절의 열심을 언젠가는 다시 다 회복하게는 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겪는 일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김성경 집사님은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겪는 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지금 사실 과중한 일을 가정에서 겪고 있어요. 특히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두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 자신보다도 더 김성경 집사는 신앙의 중심이 분명하다. 청년 때부터 벌써 그러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진정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정도쯤 되면 이제 교회 봉사나 하는 것을 못하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누가 탓하겠어요. 그런데도 교회 반주라든지 교회를 섬기는 일을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또 하는 걸 보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리고 그 남편 되는 우정우 집사님도 정말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일이 아마 김성경 집사님과 같은 케이스의 일이 선한목자교회가 선한목자교회 교인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에 어떤 기준과 같은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평일날에는 예랑이를 김성현 집사님이 케어하시고 주말에는 우 집사님이 케어하시고 그렇게 역할 분담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본인 하루의 생활도 아침에는 김성경 집사님은 말씀 읽으시고 그리고 찬양도 들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저녁 때는 예수동의 일기도 쓰시고 꼭 주무신다고 해요. 그런 과정들이 주님이 이 가정의 질서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물론 어렵지만 아이도 볼 수 있고 주님의 일도 할 수 있고 또한 기쁨도 주시고 부지런함도 주시고 거기서 저도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 그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목적 자체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이거든요. 근데 김성경 집사님 같은 경우를 보니까 계속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삶이 잘 유지될 때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란 없구나. 맞아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김성경 집사님의 경우 예랑이에 특별한 또 장애가 있고 하는 이런 상황 자체는 세상적인 기준이나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참 딱하다, 동정받을 만한 형편이기도 한데 오히려 김성경 집사님과 우정우 집사님 또 예랑이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도전도 받고 깨우침도 받고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용기도 갖게 되는 거 보면 네.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 힘이 거기서 나왔나 봐요, 목사님. 네. 목사님, 두 분의 따님이 있으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별로 힘드시지 않으셨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목사님도 두 분의 따님을 키우시면서 어려우셨던 적이 있으셨나요? 어려움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딸들이 잘못해서 어렵다기보다는 아빠가 좀 엉터리 같아서 어려웠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요? 네. 목사님이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 그래서 네. 같이 살아봐야 아는 모양이에요. 사람이 어떤지는. 저도 저희 두 딸에게 잘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로 부모가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하고는 다른 모양이에요. 제가 네. 처음 저 자신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일이 이제 큰 딸 때문이에요. 잘 자라주었어요. 네. 저희들이 목회하면서 참 처음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겹칠 때 그때 저희 딸은 뭐 부모에게 어떤 의지나 또는 말썽을 부리거나 하는 거 없이 정말 잘 자라주었어요. 근데 어느 날 중학생이 되었을 때 다른 교회 가면 안 되겠느냐는 질문을 불쑥 해요. 자기가 주일에 예. 다른 교회 다니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정도도 이해 못할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됐는데 내가 교회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의 큰 딸이 다른 교회를 다닌다. 그걸 이 아이가 이해를 못할까. 그런 질문 자체가 왜 생기는 걸까. 그래서 처음에는 제 생각에는 교인들 중에 담임 목사님 딸이라고 특별히 무슨 말을 네. 특별히 잘못해 주었거나 아주 부담이 되게 했거나 그런 사람이 혹 있었나. 저도 목사의 아들로 자라다 보니까 그쵸. 그런 경우가 주변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빠가 담임 목사인 교회에서 계속 있으면 더 불편하니까 다른 교회를 가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제가 좋은 말로 저희 딸의 고민을 좀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달래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느냐.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솔직히 이야기해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답답하기도 하지만
말을 안 하고 무조건 다른 교회를 가겠다는 것 자체는 이건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제 소리도 커졌어요. 무조건 다른 목사님 교회 그러실 때가 가겠다고만 있군요. 하면 네. 어떻게 하냐? 그 응? 답 무슨 그렇죠. 이유를 말을 해야지 네.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 수 있을 거 네. 아니냐?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제서야 막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빠인 제가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무서워서 다른 교회를 주일이라도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무서워서 다른 교회를 가고 싶을 만큼 그런 마음이 드느냐. 제 스스로도 이제 제 생각과 감정을 상당히 누르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6년 전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저희 딸에게 한번 매를 든 적이 있었어요. 네. 네. 물론 뭐, 매번 아이들을 때리고 기른 건 전혀 아니지만, 이제 버릇이 잘못, 드는구나. 태도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다가, 저거는 한 번은 고쳐줘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결정적으로 그 아이에게 이제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걸 보고, 아, 이번에는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혼을 내고, 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를 손을 꽉 붙잡고 엉덩이를 한 대를 때려줬는데, 저희 딸에게는 그게 엄청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평소에 뭐늘 그랬으면 뭐늘 그랬다고 지나가기도 할 텐데, 평소에는 안 전혀 하시는 그런 분이 거안 하시는 없다가 거 그렇죠. 그날은 자기가 네. 생각하기에는 특별히 막 심각하게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엄청나게 막 화를 내고 야단을 치니까 그때 아이의 저희 딸 마음에 제가 막 화를 내고 회초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 그 마음에 확 박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아빠의 모습이 화난 얼굴인 모습으로 딱 마음에 박히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전혀 그러지 않은데도 저를 보면, 화나 있는 모습, 무서운 아빠로 계속 인식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를, 이제, 마음의 쓴뿔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쓴뿔이 하니까 네. 생각나는 게 저도 많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어릴 때 엄마 아빠에 대해서 잘해준 거, 좋은 일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크게 야단치신 일, 또뭐 회초리 들었던 일, 이랬던 일들만 생각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맛있는 그게, 거안 사주시고 이러니까 그래요. 나이가 40이 되든 50이 되든 부모님 생각하면 그 생각밖에 안 네. 나는 게 사람이라는 걸 알고, 저도 그날 엄청 사실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딸에게, 아, 이건 풀어야 될 문제구나. 잘못하다가는 큰 문제가 네.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딸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네. 그리고 잘하셨어요. 저희 딸은 처음에는 뭐 자기가 용서할 상황이 아니라고 막 한사코 자기가 잘 되라고 아빠가 혼낸 그렇죠. 건데 아빠 마음도 왜 알지만 또 아빠가 무서움도 알고, 그렇죠. 여러 용서를 마음이. 구하냐고. 그렇지만 저희 딸 안에 있는 마음의 아픔들, 또 이해하지 못했던 거, 아빠가 다 그걸 설명해 주지 않았던 거, 뒤에 또 마음을 풀어주지 못했던 거, 여전히 그렇게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것을 아빠가 이해해 주지 못했던 거, 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거다. 그리고, 한 5분 정도 그러고 가만히 있다가,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그냥 뚝뚝뚝 흘리더니, 아빠 용서할게요. 그러고는 이제 저를 제 목을 끌어안고, 그리고 저도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이런 제가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아이 기르다가 보면 뭐 혼낼 때도 있지, 야단칠 때도 있지, 이러고 지나갔던 일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는 이렇게까지 큰 아픔도 되는구나. 엄청난 교훈을 얻었어요. 감사하게도 이제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어떤 이제 풀어지는 문이 열리게 된 것.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저희 딸들에게 대하는 일이 항상 이건 조심스러운 일이야. 그냥 내 생각 위주로만 했다가는 나중에 가서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라는 것을 배웠죠. 목사님이 그렇게 아이의 마음, 따님의 마음을 풀어주신 거, 그래서 따님이 목사님을 다시 그 뒤로부터는 아주 부드러운 아버지, 나를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 용서를 구하시는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많이 크게 성장했을 것 같아요. 저도 용서를 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집에 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성도님의 자녀에 대한 신앙상담 메일이 왔어요. 그중 기억나는 것이 있어서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우리 아이는 고1인데요. 중2 때부터 교회에 안 갑니다. 찬양을 틀고 온라인 예배 같이 드리자고 해도 재미없다고, 못 앉아 있겠다고 그냥 자리를 뜹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지만 세상 가치관과 문화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 안 믿겨지는데 왜 엄마 맘대로 믿으라고 하냐고 부정도 화도 내고요. 이런 아이한테 제가 어떻게 말해줘야 될까요? 라고 하시네요. 거의 대부분 부모가 겪는 문제예요. 아이들이 이제 10대가 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방황하고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방황해요. 부모와의 관계가 아이들이 정말 폭풍 노도의 시절로 들어가는 거죠. 부모에 대해서 다 마음에 안 들고 부모에 대해서 다 반응하게 되는데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 아이들이 아주 타락해서 그렇다기보다 부모와의 관계와 관련해서 다 반항하고 싶은 심리가 생기는 때인데 그런데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점에서 반발하게 되죠. 엄마 아빠가 아마 불교 신자라면 또 부처님에 대해서 반발했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반발심, 반항심의 한 영역이라 부모가 이 문제를 다룰 때 참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굉장히 타락했다. 이거 정말 큰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때는 아이들에게 더 거리감을 두게도 돼요. 물론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그러고 신앙을 부정하려고 하는 일을 뭐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게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부모는 부모대로 잘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은 더 멀게도 가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이 사춘기 때 부모에 대해서 반항을 하게 될 때 그때는 부모님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자녀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무조건 반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맞아요. 부모님이 너 하나님 잘 믿는 게 중요하잖아. 너 엄마한테 마음이 안 들어도 너 교회는 다녀야 되는 게 맞잖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 반발심이 생기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 그러면 나는 반대로 갈 거야. 그러니까 교회 다녀야 돼. 주일은 꼭 지켜야 돼. 너 가정예배는 드리자. 성경을 읽으라고 말을 하면 할수록 결과는 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당황스럽죠. 그런데 그 마음의 심리가 그런 동기에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이 이미 때가 지났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말로 가르치려고 하면 싸우게 되죠. 더 반대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부해라 그러면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그러고 너 시간 지키라 그러면 일부러 안 지키고 그래서 그랬구나. 교회 다니라 그러면 일부러 교회 더 안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옳은 소리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때 이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이제 착각 중에 하나가 너 옳고 그런 것도 분별 못하냐? 이제 이렇게 나가요. 맞아요. 근데 아이들은 다 알아요. 이러면서. 내가 엄마 하는 말이 틀린 말인가?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옳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좋은 사람이냐, 내가 싫은 사람이냐는 기준으로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말로만 옳은 말로 아이를 기르려고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진짜 아이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진짜 믿음은 믿어지지 않는 순간에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너무너무 타락해 가는 것 같아요. 믿음을 다 잃어버려 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네. 보여지는 순간에 네. 주님은 우리 아이를 반드시 바로 붙들어 주실 수 있다라고 네. 믿는 네.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네. 부모가 믿으면요, 그다음부터는 부모의 반응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와요. 믿으니까 너 어떻게 행동하든 네. 너 지금 어떻게 방황하든 너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 네.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지키게 돼 있어 네. 라고 이렇게 알고 나면 아이들의 행동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안 하게 돼요. 네. 너 뭐 또 그랬냐, 뭐 속상해 죽겠다 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는 사실은 믿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은 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엄마는 전혀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걱정한다, 자녀 위해서 한다고 말을 하지만 자녀들은 엄마는 너무 모순덩어리야, 이중적이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도 아이들의 문제를 주님께 정말 맡기는 네. 맡기는 말은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염려 안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 아이가 주님이 책임을 주실 거다. 그 부모의 믿음으로 아이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누구도 믿어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부모가 일단 믿음으로 분명하게 서고, 그리고 주님이 부모를 통하여 그 아이에게 하시도록 자기를 내어드려야 돼요. 이제 주님을 믿었어요. 주님은 이제 우리 아이를 만나주시고 돌이키실 거예요. 바로 잡아주시고. 네. 그런데 그 통로가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 마음으로 아들과 딸을 보지 말고 네. 주님의 마음으로 엄마 네. 통해서 네. 그 아이에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무슨 행동을 하거나 할 때 엄마 마음으로 반응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네. 그게 이제 부모가 해야 될 두 번째, 첫 번째는 믿음이고 네. 두 번째는 주님이 엄마를 통해서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게끔 네. 그러면 기도해보면 처음에 엄마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과 주님이 우리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으로 보는 눈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아이가 좀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우리 아이를 보면 세상에 주님이 못 고칠 아이가 어디 있으며 주님이 우리 아이를 못 쓰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보는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면 부모 마음도 치유가 돼요. 그리고 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어느 순간에 느껴요. 엄마가 분명히 엄마인데 다른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어떤 말을 하거나 무슨 네. 행동이나 특히 이제 아이가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네. 행동이 완전히 엉망으로 갈 때 네. 그때 아이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우리 엄마 보통 아닌데 이제 나 거의 뭐 때려 죽이려고 할 거다.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나를 집에 쫓아내든지 뭐 말을 막 함부로 하시든지 뭐 할 거야. 뭐 이러지도 네. 뭐 학교 안 가. 뭐 내가 뭐 시험을 뭐 0점 맞겠다. 그러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 있기도 하죠. 네. 그런데 전혀 엄마가 반응이 다른 반응이에요. 네. 그럼 아이들이 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아니 분명히 엄마가 이쯤 와서는 소리 네. 팍 지르고 뭐 엄마가 뭐 말도 막 험한 말도 하시고 할 텐데 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비로소 반응하기 시작해요. 엄마가 달라지시면 아이들이 반응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주님이 그 아이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아이도 들을 수 있는 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기르는 일에 있어서 사실 엄밀히 따지면 부모 자신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사실 과정이 가장 먼저 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자기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아이들만 잘 되어주기를 기다리니까 네. 아이들에게 부모가 더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 노릇만 자꾸 하는 것 네. 같아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작년에 사춘기 나이를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그 목사님의 그 이 말씀대로 도전을 처음부터 해봤으면 좀 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 어려운 시간에 저는 어쩔 수 없어서 예수동일기를 썼어요. 살아야 되니까. 주님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오픈을 해도 다른 사람이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면 주님만 봐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1년을 지내고 하면서 그 일기에 믿음의 선배분들이 믿음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치우쳤을 때는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를 본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는데 그게 뭔지 작년에 부끄럽지만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런 과정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연을 보내신 어머님, 아드님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중보하겠습니다.